IAA 하노버 상용차 박람회 이베코 부스에 전시 중인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이 탑재된 수소전기 대형 벤 이데일리 수소전기차 사진. 현대차 현대자동차가 이탈리아의 글로벌 상용차 전문 기업 이베코 그룹과 함께 수소전기 대형 벤을 공개했다. 탄소 중립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행보다. 현대차 현대차 20,150.25 새해 보기는 19일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상용차 박람회 IAA 하노버 상용차 박람회에서 이베코 그룹과 함께 이데일리 수소전기차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현대차와 이베코 그룹은 지난 3월 탄소 중립을 앞당기겠다는 목표 아래 공동 기술 및 상호 공급 기회 탐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친환경차 관련 협업, 이데일리 수소전기차에 탑재된 현대자동차의 90kW 급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사진. 현대차 이번 박람회에서 처음 공개된 이데일리 수소전기차는 현대차와 이베코 그룹이 함께 협업한 두 번째 결과물이다. 지난 7월 양산은 이베코 그룹 버스에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장착하겠다는 협업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이데일리 수소전기차는 이베코 그룹의 대표 벤데일리를 기반으로 하는 7톤 급 대형 벤이다. 이베코 그룹 산하 FPT 인더스트리얼의 최고 출력 140kW 급 전기 모터와 현대자동차의 90kW 급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1회 충전 시 최대 350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충전 시간은 15분 내외, 최대 적재량은 3톤이다. 이데일리 수소전기차와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앞에서 마틴 자일링어 현대차 상용개발 담당 부사장과 마르코 리카르도 이베코 그룹 기술 및 디지털 부문 최고 책임자 CT 상용차 분야에서는 해당 시스템이 장착된 엑시언트 수소전기 트럭이 스위스 전역에서 450만 킬로미터 이상의 누적 거리를 달성하는 등 제품 경쟁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현대차와 이베코 그룹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해 긴 주행거리와 높은 적재량을 갖춘 이데일리 수소전기차가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중 특히 장거리 부문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데일리 수소전기차에 탑재된 현대자동차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앞에서 마르코 리카르도 이베코 그룹 기술 및 디지털 부문 최고 책임자 CT